눈동자 사이즈가 달라 보이지 않아요? 좀 많이 달라 보여요. 진짜 한쪽만 서클렌즈 낀 것 같아요. 있고 이제 신기하다. 립을 완성을 할게요. 입술 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인 톤을 맞춰야 되니까 입술 색상을 지금 파운데이션으로 눌러준 다음에 베이지 톤 라이너거든요. 그렇죠. 예, 입술 윤곽을 조금 더 연한 베이지 톤이 입술 주위에 이제 거뭇거뭇한 그런 라인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거는 붉은기가 거의 없는 누드 계열 립스틱이에요. 반만 바를게요. 네. 지금 하는 방법은 투톤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서 입술을 도톰하게 보이게 하는 방법은 좀 많이 소개가 됐거든요.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그런 입술을 도톰하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아까 이제 브론징 스틱을 이용해서 음영을 잡았는데 입술 중앙에 살짝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브론징 스틱이요? 브론징 스틱을 발라주시면 입술 중앙에 음영을 주면은 안젤리나 졸리처럼 이렇게 쪼개진 조금 더 포개져 보이면서 도톰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오. 근데 저 한 번만 해주실래요? 이 정도는 한 번. 여기에 살짝 시어한 느낌에 조금 더 펄감이 들어간 투명한 립스틱인데 야, 입술에도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제품이 여러 가지가 동원이 됐어요. 필러 맞은 것 같아요, 필러. 이야, 너무 예쁘네요. 우선은 박수 부탁드리고요. 진짜로 3D 입체 메이크업이란 그 제목, 그 이름이 너무너무 저는 지금 실감을 하고 있는데 저도요. 우리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정말 한쪽은 붓기가 싹 빠진 얼굴 같고요. 한쪽은 아침에 좀 퉁퉁 부은 얼굴.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완전 대박이죠? 와, 이제 두 분 바로 백스테이지로 모셔서 나머지 반쪽 얼굴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메이크업어 스타트! 3D 페이스를 완성하기 위해 김수빈 아티스트의 손길은 더 바빠지고 밋밋한 2D에서 입체감 있는 3D로 얼굴 속 숨은 S라인을 찾아낸다. 지금 밋밋한 큐티걸 김소라 베러걸스의 변신이 공개됩니다. 네, 드디어 3D 입체 메이크업이 끝났다고 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우리 김수빈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근데 저 선생님 표정을 봤을 때는 잘 드러내지 않으셔가지고 자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때요, 선생님? 당연히 자신 있죠. 얼굴에 숨어있던 S라인이 확실하게 살아났어요. 자, 자신만만하신데요. 그럼 결과를 보기 전에 저희가 메이크업 전 김소라 베러걸스의 모습을 한번 다시 볼게요. 비포 사진 띄워주세요. 아우, 귀여워. 다시 봐도 정말 조금 얼굴이 평평하고 넓다라는 느낌은 좀 들어요. 이 얼굴에 어떻게 S라인이 살아 숨쉬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백스테이지에 계신 김소라 베러걸스 한번 불러볼게요. 김소라 베러걸스. 네. 저희 기대 마땅하고 있는데 기대해도 되나요? 네. 아니, 일단 몸에는 확실히 S라인 있어요. 그러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빨리 카운트다운. 카운트다운 시작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오! 진짜로 그 깊이 있는 섹시한 가을 메이크업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 진짜로 아까 그 비포 사진에서 봤던 귀엽고 그냥 아기 같은 모습은 정말 사라졌어요. 어머, 진짜 어디 슈퍼모델이라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얼굴은 정말 한 번 보면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이 되게 또렷한 인상이 되셨고요. 맞아요. 얼굴 사이즈도 되게 작아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너무 예뻐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 그래. 아니, 수빈 선생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단 윤곽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아이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주어서 굉장히 입체적인 그런 스타일을 연출을 했어요. 와, 까무잡잡했던 피부가 빛을 발하고 있어요.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어때요? 일단 턱선이 살았고요. 그리고 숨어있는 S라인을 발견한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진짜 잘 어울린다. 야, 본인한테 이렇게 섹시한 섹시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저희는 생각했었잖아요, 정민 씨. 네, 있었어요. 네, 느낌이 네,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정말 사실... 그러면은 얼마나 큰 변화가 생겼는지 저희가 또 과학적으로 테스트 해봐야겠죠? 캐나 앞으로 다시 한번 모셔볼게요. 자, 다시 스캔한 얼굴 보여주세요. 아니, 얼굴 돌려깎기라고 하죠? 그거 성형. 그거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남매 같지 않아요, 약간? 친남동생 이런 느낌. 이거 좀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워낙에 앞니마 같은 경우는 3D 얼굴에 가까웠잖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콧대가 음영으로 살아나면서 끝에 콧방울까지 뭔가 오똑하게 딱 살아나는 느낌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3D 얼굴. 네. 그리고 또한 이 역광대가 사라지면서 이 앞에 애플존이 확 진짜요? 살아나면서 섹시하면서도 뭔가 사랑스러운 얼굴로 변화가 딱 됐고요. 맞아요. 그리고 앞턱 같은 경우도 워낙에 살짝 있기는 했지만 그 라인 자체가 좁아지면서 앞턱의 라인을 얄쌍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또 눈화장이 옆으로 살짝 길어지고 깊이감이 있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입체적이고 작은 얼굴로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진짜로 이게 이목구비가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와. 지금 약간 보면 볼수록 약간 제시카 고메즈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전체적으로. 이야, 진짜 대박이네요. 김수빈 선생님 오늘 대박 치셨어요. 진짜. 이야, 정말 완벽한 메이크오버였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소라 베러걸스. 그리고 2D 얼굴로 좀 고민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베러걸스 여러분들도 이제 고민 끝난 것 같네요. 진짜로. 이 메이크업 네. 터득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예,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무엇보다도 오늘 대변신에 성공하신 김소라 베러걸스에게도 우리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앞머리 자를 거야? 기를 거야? 그것이 문제로다. 여자들이라면 공감하는 지상 최대의 고민. 앞머리 자를까 말까? 앞머리 때문에 자신감을 상실했다면 지금부터 주모. 잘 자른 앞머리는 어려 보이지만 잘못 자른 앞머리는 촌스럽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리는데 동안과 촌트를 결정짓는 한끗 차이. 완벽한 풀메이크업도 부럽지 않는 디테일의 미학. 매력 만점 앞머리.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되고 싶다면 이제 앞머리를 자르자. 나의 매력을 업시키는 앞머리 자르는 방법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오늘 저희 시크릿 코드 B의 주제는 바로 나만의 앞머리 찾기입니다. 사실 저희도 다 앞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저는 특히나 이제 과한 시스루뱅을 좀 했어요. 이게 또 저한테는 잘 어울려가지고 근데 계속 머리만 만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숱이 없을수록 갈라지는 게 더 눈에 도드라지니까 요즘에 살짝 그냥 좀 기를 걸 그랬나 봐. 후회도 하기도 하고. 자, 오늘 그래서 저희가요. 네. 베러걸스 분들에게 어울리는 앞머리를 찾아드리기 위해서 도움 주실 전문가를 모셔 볼까 합니다. 헤어 디자이너 범어 선생님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갑자기 인사부터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범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앞머리 때문에 갈등하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뭐 미용실에 빼모 가해가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좀 자르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그쵸. 실패들을 많이 하시나 봐요. 너무 많이 하죠. 앞머리를 자를 때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일단 혼자서 정해야 된다면 저는 최대한 좀 소심해졌으면 좋겠고 과감한 순간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은 본인한테 맞는 넓이라든가 그 높이라든가를 본인에 맞는 앞머리 선택만 딱 해놓으면 소심하게 조금만 자르면 성공할 확률이 커지죠. 소심해야 된다.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베러걸스에게 직접 그 자기가 맞는 앞머리를 찾는 그 방법을 네.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분께 시연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 봤는데 최성경 베러걸스 앞머리가 없죠. 지금 없으신데 네. 예. 지금 하고 계신 헤어스타일이 안 어울리나요 혹시? 지금은 그냥 아까름한데 솔직히 좀 부르네요. 너무 희망적이잖아요. 좀 부르네요. 의외로 여기가 넓어서 넓어요. 어떻게 보면 동양 사람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럼 저희가 예쁜 앞머리 만들어 드릴게요. 얼른 나오세요.
이수연이랑 똑같지? 프로포즈 기회 선물이 아니다. 니들 다 못생겼거든. 당신에게 어울리는 앞머리 사실 따로 있다. 깜짝하세요 지금. 내 얼굴의 결점을 돋보이게 하는 잘못된 앞머리. 그 원인을 낱낱이 파헤친다. 맞네 맞네. 아니 진짜로. 오, 귀신이다 귀신. 감쪽같이 하고 온다고 내가 모르잖아. 내 얼굴에 어울리는 최상의 앞머리를 찾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 그 비밀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백화점 것도 사보고 외국 나갈 때도 사봤지만 다시 사고 싶은 건 순뿐이에요. 에센스 중 재구매율 1위 순. 아티스트리. 어려 보이는 피부는 타고나는 걸까요? 아티스트리 유스 익스텐드 울트라. 레드 캐비어로 완성된 피부 과학이 팽팽했던 실루엣을 다시 한번. 아티스트리. 바르고 발라도 왜 이렇게 당기지? 토니모리 100시간 크림. 피부 속부터 촉촉하고 탄력있게 100시간 꽉 찬 보습. 토니모리. 오빠 근데 왜 푸드야? 자 됐지? 푸드는 피부로 말해요. 푸드의 정직함을 믿으니까 스킨푸드. 시작해 주세요, 선생님. 네,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머리를 이제 선정을 할 때 솔직히 샵에 가서도 잡아줬을 때 나한테 안 어울리는 앞머리 잡는 경우 꽤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꼭지점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머리가 앞에 뭐 이목구비 없다 생각하고 다 내리고 이렇게 가운데 기준으로 다 이렇게 갔을 때 머리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 있어요. 왜 피자 네. 자를 때 하듯이 앞머리 많이 내고 싶다 해서 이게 뒤에서 가져와 버리면 꼭지점 여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떨어진 머리는 뒷머리가 돼버려요. 지금 여러분은 앞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 뒷모습 안 보십니까? 네. 어느 정도의 머리 위치에서 위에 부분을 막 쳐보면은 뒤로 가는 애들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떨어진 애들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찾는 위치가 이제 꼭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첫 번째로 꼭지점을 제대로 찾는 게 중요하네요. 예. 네.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뱅을 설명해 드리는 건데 사이드 뱅을 하고 싶으면 이 꼭지점 기준으로 약간 원하는 부위 옆쪽으로 이렇게 넘겨보시면 또 옆으로 나오는 꼭지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꼭지점을 찾으시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동양 사람들이 얼굴이 넓잖아요. 넓다 보니까 넓이 설정을 잘못하면 광대도 그렇고 이목구비가 너무 안 예쁘게 드러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한번 폭을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꼭지점을 제가 찾았잖아요. 네. 사실 이 위에다 이 머리띠 있잖아요. 집에 흔히 있는. 네. 이 머리띠를 해볼게요. 오, 이런 머리띠 드렸죠? 한번 해보세요. 머리띠를 한 눈썹 정도? 어머머! 눈썹 정도에 딱 맞춰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맞춰 지금 어디 갔어? 이 상태에서 그 옆에 넓이를 정하시면 그쵸. 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 삼각형을 찾을 건데 일단 이분에 어울리는 앞머리 한번 볼게요. 약간 가운데 기점으로 살짝 열어볼게요. 그래서 아, 코를 기점으로 네, 열어봐주세요. 한 눈썹의 3분의 1, 3분의 2 그 정도. 아, 그래서 어느 정도 벌어졌을 때 내가 네. 지금 예쁜가를 보는구나. 네. 최선정 배려원 씨 같은 경우는 얼굴 봤을 때 약간 되게 길어 보이는 느낌도 있으면서 동그란 것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넓이를 봤을 때 가려보시면 오. 얼굴이 가늘어 보이잖아요. 좀 계란형 같은 거. 네. 근데 한편 좀 답답해 보여. 맞아요, 너무 답답해. 여기 조금 더 열어볼게요. 약간 좀 더 열었을 때. 지금 예쁘다. 지금이에요. 저희가 처음에 꼭지점을 찾았잖아요. 네. 거기서 본인이 어울리는 그 넓이를 표시를 하셔도 돼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길어 보이기도 하는데 넓어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 한번 넓게 잘랐을 때 느낌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넓게. 얼굴 굉장히 커 보이죠? 앞머리 한번 좀 가려줘 가지고. 앞머리 이렇게 가려봐. 많이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해요. 완전 동그래 보이네요. 진짜. 정말 못난이가 되죠. 그러니까 앞머리라는 게 너무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여기서 나한테 어울리는 그 넓이나 높이를 찾았을 때는 정말 얼굴이 장점을 다 살릴 수가 있는데. 빨리 좀 닫아주세요. 네. 네, 빨리 닫을게요. 이렇게 하시는데 머리띠가 많이 조금 애매하시면 야구모자 있잖아요. 야구모자 뒤로 거꾸로 쓰셔서 높이 설정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야구모자를 좀 얼굴이 길다 생각하는 분들은 약간 눈썹 덮을 정도 내려보시고 이왕이면 까만색으로. 네, 까만색으로 해서. 야구모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머리 살짝씩 열어가면서 내 폭을 정해보시면 실패할 확률이 진짜 많이 떨어지세요. 그래요, 이거 폭 정말 얼만큼을 설정하느냐가 예쁜 뱅이냐 못생긴 뱅이냐를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남자 스태프분도 야구모자 쓰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근데 냄새 날 것 같아서 집에
해서 제가 꼭 해볼게요. 네, 꼭 해보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본인의 얼굴형 꼭 참고하셔서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처음 보여주신 앞머리 아치뱅인가요? 네. 아치뱅이면 약간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말 그대로 아치. 걸그룹 친구들이 많이들 하기도 하고요. 뭐 소녀시대 친구들이나 뭐 수지씨.